안녕하세요. 고향남 모풍입니다. 오늘 주말에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가 잘 다녀오셨죠? 오시고 이제 위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도 없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비가 오지도 않고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 어제 잠깐 아셨습니까? 막 이게 비가 이게 조금 소나기처럼 한 1, 2분 비 오고 그게 올여름에 다예요.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 타들어가는 농심이라든가 막 이게 주위에 폭염을 쏟아지니까 아셨습니까? 이게 풀도 이 잡초도 아니십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아니십니까? 저 산에, 먼 산에는 보면은 나무도 아니십니까? 말라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고르지 않고 다들 이게 쳐다보면 인도에도 물난리, 유럽에도 물난리가 아니십니까? 이 기후변화가, 급격한 기후변화가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모양입니다. 심각해지고. 아무튼, 저희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은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 막 꽈지고 지금 이제 한겨한겨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에카드레에서 가지고 온 그 누데마니아 티포 같은 게 했는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꽃들 피워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의심스러운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꽃이 한 개, 두 개 나오고, 저희 부양에는 저 안쪽으로 보이면은 완전히 이제 저쪽 안에 보면 정글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전시에 오시면은 진짜 정말 기똥찬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그 식물원이 되어가 있을 거예요. 되어가 있고, 저희들 한개 이제 이러고 또,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막바지에,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도 휴가 막바지에서 저희들 당초에도 이게, 육기 화이트를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육기 화이트가 너무 더운 관계로 꽃이 오다가 중간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려가지고 몇 개만 이제 피우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또, 뭐, 겨울에 피는 대로 방송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과 이제 이렇게 생산했는데, 우리 NC 마리아하고 카틀레아 넥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부양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크러싱 시켜가지고, 꽃들, 예쁜 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개화, 예를 들면, 유킬레스 마리아하고 카틀레아 와르시 위치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와카야마 나눈에서 요렇게 놓았는데, 이제 요는 화형을 닮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요 안에 이 문장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아주 진해져가지고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첫 지금 무정 출신인데, 밥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분에 저희들이 찌질을 안 하고, 어떤 거는 두 개, 세 개씩, 네 개씩 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기 때문에 요거는 랜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모 10개 6만원에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정이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다음부터는 요걸 판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꽃들 확인한 후에 아니십니까? 이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내년 아니고 그 후년에 2년 후에 되면 아니십니까?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유킬레스 마리아 아니십니까? 유킬레스 마리아하고 이거 카틀레아 넥스하고 두 개의 크러싱 시킨 것인데 NC 마리아는 요거고 넥스가 요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개화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개화 예를 해가지고 유킬레스 마리아하고 카틀레아 와르시휴지하고 해가지고 요렇게 나온 거예요. 1번 가격은 그 유모 10개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2번 브라질 그 주얼 그죠?
노빌리오하고 워크리안하고 노빌리오하고 아니십니까? 이제 크러싱 시켜가지고 이 나온 개체인데 유모 1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6만원. 저희들 이제 지금 발브가 생기고 지금 올해 2차 신화까지 다 받아가지고 한 결과 있습니까? 내년에 그 한 후년쯤 되면 꽃이 필, 이것도 한 2년 내년에 기르시고 그 후년 되면 꽃이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저희들이 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른데 판매 상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보통 보면 브라질 주얼리나 있습니까? 심폴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비싼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가격이 6만원으로 판매 그 조정했습니다. 요것도 랜덤입니다. 10개 한정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10개 요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꽃볼 거 한 개만 두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번은 이번 유모 브라질 주얼 아니십니까? 유모 10개 각 랜덤으로 각 한 개 6만원씩입니다. 3번 유모 그죠? 10개 가격 5만원입니다. 요거는 링코넬리아 그 조지킹 세렌디피 그 세렌디피하고 자가실생인데 요거 저희들이 지금 앞에 먼저 나왔던 거는 다 판매되고 요번에 또 나온 거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요거 했는데 가지고 가시면은 물을 조금 자주 분이 작기 때문에 자주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가격이 조지킹은 유모 10개 각각 5만원씩입니다. 링코넬리아 조지킹 그죠? 그거는 각각 5만원씩인데 요 꽃이 정말 살몬 핑크로 피는 정말 꽃이 좋은 꽃이에요. 참고로 이게 부양이에요. 아무래도 241번 아니십니까? 아마 발브가 계란만 해져 갑니다. 이제 이게 터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저희들도 2차 했던 아이들이 발브가 많이 커지고 아니십니까?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격은 6만원. 여기 꽃대가 3개이고, 전진이 여기 한 개, 두 개, 이거 보이시죠? 두 개, 세 개예요. 전진 세 개인데, 이참에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얼마 전에도 전진 한 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5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6만원인데, 브라소 카탈레아, 카멜로인이라고, 요거에 아침 농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침 농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꽃이 세 번이 이제 색깔이 변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카멜리온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4번 가격은 6만원. 5번 그죠? 5번 SD 넘버 165번. 5번은 가격 30만원인데 요게 이제 뭔가 나다면은 그 카탈리아 일본에서 카탈리아 워크리아나 셀룰레아 블루문이라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얘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셀룰레아로 이라 뿌리 근에서 셀룰레아였습니다. 셀룰레아에서 이제 보통 싱크인 테나를 해가지고 하는 데 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셀룰레아가 나오면은 가오카메를 닮아 나오면은 이렇게 화형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일본에서도 이게 이 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부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발브 수가 한 발브 두 발 여기에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예요. 올해 여기에 지금 신화 나오는 게 여기에 한 11월 달까지 안 있으면 잘 이렇게 물을 많이 주 가지고 키우시면은 올해 꽃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5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6번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인데 6번 가격은 30만원. 6번도 이게 발브 수가 많습니다. 이게 발브 수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브입니다. 요거는 브라질에서 수입한 건데, 약간 여기에 이게 블라메가 되는 게 특징인데, 카탈리아 노빌리오 티포, 고베가다하고 티포 놀이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크러싱 시킨 건데, 내년에 개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되기 때문에. 6번 가격은 30만원. 7번도 가격 30만원입니다. 요것도 브라질 개체예요. 브라질 개체래가지고,
가틀리아, 노빌리오, 아말리아, 그 베이라 리오하고 그 자가실생이에요. 자가실생이라 가지고 가게 꽃 예쁘죠. 꽃이 이게 여기 커다만하게 그렇게 비는 거. 요거 요것도 내년에 개화 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저희들은 부양해서 그이들은 이게 브라질 개체인데 완전히 순화를 시켜가지고 올해 저 지난해 한 발 못 받고 올해 한 발로 받고 안 했으면 순화를 다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7번 가격은 30만원. 8번도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카탈리아 노빌리오 델리카타. 약간 알바식으로 이렇게 피는데 8번 가격도 30만원. 여기에 지금 발브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새로 신화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시면 신화가 쭉 콜드, 8번은 구멍장 가져가시는 분은 신화가 쭉 커도록 안 있습니까? 물을 안 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 주면은 거기서 도마리 됩니다. 도마리 뭐지? 도마리는 커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다는 거 도마리라는 거예요. 그죠? 8번 가격은 30만원이요. 9번, 9번 가격은, 9번은 워커리아나예요. SD 남바 216번. 요게 저희들 아마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몇 분 판매를 안 했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발브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입니다. 아홉 발브에서 뒤에 여기에 뭔가 또 하나 있으면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브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셔가지고 조금씩 물을 이제 일주일에 흠뻑 물을 주시면은 아마 9월달쯤 되면은 꽃을 밀어낼 겁니다. 9번 가격은 25만원. 그죠? 여기 꽃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꽃이 아니십니까? 핍니다. 꽃은 정형화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피는 아이예요. 또 10번, 그죠? 10번은 가격이 25만원, 싱쿠엔 테나리하고, 10번은 뭔가 하다면 에스쿠라르 베노사 이주미하고, 티포 싱쿠엔 테나리하고 해가지고, SD 남바 312번입니다. 요거 가장 최신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꽃들 피워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10번 가격은 312번. 312번은 가격이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주 귀한 거를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발레노시스 풀체리마. 풀체리마를 해가지고 꽃이 이게 발레노시스 그죠? 오줌난. 이게 꽃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상이 아주 예뻐 계속 이래고 꽃이 올라갑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꽃이 나오는데 물은 지금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물을 자주 안 주시고 밑에 저민들 안 있습니까? 그렇게 주시가지고 하는데 이게 꽃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은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고 꽃이 이게 안경 맞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계속 이래 위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 가격은 11번 가격은 10만원. 12번도 지금 발레노시스 풀체리마 요것도 12번도 뿌리도 건강하죠. 여기에서 이제 꽃이 이제 지금 쫑쫑쫑쫑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붙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가시면은 바로 개화를 할 거예요. 12번은 10만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12번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번 더위가 막바지 아마 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더위가 막바지 되고, 오늘 판매 방송도 완판을 기대하며, 좋은 주일 되시고, 그죠?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맛있게, 시원한 여름, 막바지 여름 휴가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매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이십시오.